자, 임진왜란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핵심 뭐다? 전개 과정이다. 됐죠? 자, 여러분, 전개 과정. 우리 어떻게 잘라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어디야? 1592년부터 1593년까지, 3년 초까지 뭡니까?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사태가 전개되지. 그 다음에 중간에, 자, 4년 동안 뭐가 있어? 강화 협상이 진행이 돼. 그 다음에 1597년 1월 달에 일본군 20만이 다시 우리 조선을 침공하지. 그래서 이 뒤가 뭐라고? 여기가 정유재란이지. 자, 여기가 지금 요, 이걸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일본군과 명나라군 사이에 강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전열을 재정비하지. 훈련도감을 설치한 것도 이때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을 소고군으로 정비한 것도 이때고. 그 다음에 화포와 조총 등의 무기를 개량하는 작업을 한 것도 이때지. 순서별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자, 여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자고. 순서 나열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임진전쟁 첫날과 둘째 날 이야기를 해보자고. 자, 여러분 뭐라고? 부산진첨사 정발. 자, 다음 날에 뭐라고? 동래부사 송상년 등이 분전했지만, 자, 일본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자, 여러분, 당시에 한양에 있는 조정에서는, 자, 누굴 내려보냈습니까? 삼도 순변사로 누구? 신립장군을 내려보냈죠. 자, 그런데 신립장군이, 자, 문경세제, 조령을 열어주고, 충주 탕금대벌판에서 일본군과 기병전을 벌이다 몰살당했습니다. 지도 쪽팔리니까 탕금대에 뛰어들어 자결을 하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충주전투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로부터 며칠 뒤에, 자, 4월 30일 날, 선조는 뭐라고? 의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 그 다음에 5월 2일 날, 일본군이 한양성에 입성을 합니다. 쪽팔리지만 얼마? 일본군이 부산진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한양성에 입성을 했으니까. 그냥 걸어와도 15일 걸리는데, 20일 만에 왔다는 얘기는 중간에 변변찮은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 쪽팔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조는 지금, 자, 어디? 개성을 거쳐서, 자, 평양을 거쳐서, 안주를 거쳐서 급기야 어디까지? 의주까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선조의 피난 장소 의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자, 누구에게? 명나라한테 원병을 청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봐봐. 지금으로 말하면, 자, 정부, 관군은 지금 완전히 뭡니까? 속수무책으로 지금 일본군에게 당하고 있는데, 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일본군을 괴롭히고 있는 건 유일한 존재. 각지에서 일어난 뭐라고? 의병과 승병. 자, 그 다음에 남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구? 이순신의 수군. 이 둘이 홀로 분전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 여러분, 여기 갑니다. 자, 각지의 의병장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는 몰라도. 자, 경상도를 대표하는 의병장 누구? 홍의장군 곽재우 정도. 그 다음에 전라도를 대표하는 의병장 누구? 자, 그렇죠. 고경명과 김천일 정도. 이 고경명 사부님 저 직계 후손입니다. 뭐 고경명과 그의 아들 삼부자가 호남을 지켜냈죠. 이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충청도 의병을 대표하는 조헌. 자, 그다음에 이제 자, 특이한 게 뭐죠, 이게? 함길도, 함경도 의병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 정문부.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승병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자, 조선이란 나라가 억불정책을 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불교를 이제 진짜 막 밟았는데 국난을 당했을 때 이 승려들이 국난 극복에 진짜 목숨 바쳤죠. 자, 그래서 이제 전국 승병장의 정신적 리더는 묘양산에 있는 누구? 서산대사. 이 사람이 이제 휴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국 의병을 지휘한 사람은 자, 금강산에 있는 누구? 삼양당 대사. 이 사람이 바로 유정이죠.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이 정도는 한국인이면 요즘에 뭐 우리나라 정계에도 이제 그 일본을 대변하는 많은 그 이게 뭐 요즘에 이제 신조 뭐 최근에 가장 흔히 쓰이는 독착 외구 세력. 사실 조선 시대도 독착 외구 세력이 있었어요. 경상도 남면 일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여튼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자, 이게 이제 주요 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이순신의 활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이제, 요, 뭐, 5월 7일까지 날짜를 몰라도 되고, 이 옥포회전은 이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시험에 한두 번 나왔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이게 이순신의 23전 23승의 첫 승이야. 5월 7일 날이지. 규모는 작아.
그리고 5월 말 6월 초에 뭐 사천 당항포 당포 뭐 이런 건 뭐 그냥 슬쩍 들어주면 돼. 뭐 요 사천 해전에서 이제 거북선이 처음 등장했다는 정도가 시험에 나온 정도야. 답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자, 그런데 다 몰라도 이거 중요한지는 알지. 7월 초죠. 7월이니까 음력으로 7월이니까 뭐 양력으로 8월쯤 되겠죠. 한산도 앞바다에서 자, 이 한산도 대치 왜 중요하냐? 사실 이 해전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 이순신 장군이 23승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어찌 보면 뭐야? 싸울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거든. 아니 일본군 주력하고 한 번도 붙은 적이 없거든.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이겼지. 이때 처음으로 일본 순 주력 전함하고 붙은 거지. 자,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야. 함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 주력.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수군 주력. 자, 이런 말하고 80척을 맞아갖고 자, 57척을 작사를 내셨단 말이야. 알겠죠? 이걸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로 이제 남의 제권을 소위 거제도 이쪽의 제권은 우리가 완전히 지키게 된 거지. 일본은 겨우 뭡니까? 대마도에서 부산진으로 이어지는 그 수송선만 겨우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야? 당장 군량미 조달.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뭡니까? 수륙 병진 작전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산도 대첩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자, 쌤이 스토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곡창지대인 전라도로 가서 군량미를 확보해야 되는데, 바닷길로 가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닷길이 이수신 때문에 막히니까 어떻게 한 거야? 육로로 가려다 보니까 서부 경남의 요충지인 진주성을 공격해야 되는 거지. 이게 1차 진주성 싸움이야. 시험에는 1차 진주성 싸움. 우리가 이긴 것만 나오지. 야, 설마 다음에 우리가 진게 시험에 내겠어? 그 출제위원이 그러면 이제 쪽발인 거지. 진 건 안 낸다, 보통. 알겠어요?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 자, 진주 목사 김시민 등이 자, 성민들, 여러 의병 세력과 합세해갖고 일본군 3만 명의 파상공세를 막아냈다, 이거지. 알겠죠? 이게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성 싸움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의주로 피난 간 우리 조선 정부는 믿고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명나라. 우리의 상국인 명나라한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명나라 원군이 그의 말에 자, 조선에 출병을 하죠. 자, 이런 뭐라고? 조선계 명나라 장수였던 이여송. 이여송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조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요동 총병관이었던 이여송이 이끄는 5만 명의 명군이 조선에 뭡니까? 압록강 건너서 이제 조선을 지원하러 왔죠. 그래서 자 이듬해 1월 달에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한미연합작전을 했다는 거지. 조선군과 명나라군이 연합작전을 해갖고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선생님이 평양성 탈환이 갖는 의미 뭐라 그랬어? 반격의 시작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명나라 총병관했던 이여송이 공명심을 앞세워서 한양방면으로 서둘러 진격하다가 여러분 파주 벽제관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소서행장. 자 여러분 뭐라고? 고니시 육기나가한테 대치기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새끼들 완전 탈탈탈 털려갖고 평양성으로 도망갔어. 자, 상국의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조선의 각지에 뭡니까? 군대 의병들이 전부 직결을 해갖고 자, 명나라 군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집을 했는데 졸지에 이제 요동 총병관에 있던 이여송이 평양성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졸지에 우리가 고립된 거야. 행주산성에서 우리 조선군이 고립된 거야. 이걸 당시에 뭡니까? 광주 목사, 권율 등이 자 분전에서 일본군 2만 명의 파상공세를 막아냈다 이거지. 이게 바로 유명한 뭐라고? 행주대첩이야. 자, 이 행주대첩이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이유야? 여기는 평양성 달안전투는 반격의 시작이지만 이 행주대첩에서 우리가 쐐기를 박은 거지. 행주대첩에서 탈탈 털린 일본군은 자 뭐라고? 그렇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남해안 일대로 퇴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남해안 일대에서 40여 개의 외성을 쌓고 자 이런 뭐라고? 장기농성 체제에 돌입하면서 일본군과 명나라군 사이에 4년 동안 강화협상이 진행된 거지. 이 강화협상이 깨지면서 자 강화협상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 강화협상이 깨지면서 1597년 1월 달에 명나라가 아 그러니까 일본이 뭡니까? 다시 우리 조선 침공한 거야. 자 근데 이때 문제는 이번에는 공수가 뒤바뀐 거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수군이 잘하고 육군이 털렸는데 이번에 거꾸로 자 육군은 지금 직산에서 충청도 직산에서 일본군의 북상을 막아냈어. 물론 이제 우리가 막았는 게 아니라 명나라군이 막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수군이 탈탈 털린 거야. 삼도 수군 통제사가 지금 누구라고? 원균.
사실 이수신은 지금 뭡니까? 백의종군 상태고. 알겠죠? 모함을 받아서 백의종군 상태고 지금 삼도수군 통제사가 원균인데 사실 원균이 그렇게까지 또라이는 아니거든. 조성조정이 무능한 거지. 현지 사정도 모른 채 야 이수신은 나가서 잘만 싸우더만 너는 새끼 왜 안 싸우냐. 압박을 하니까 이제 아 원균 아 내가 봐도 야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조정의 이 명령이 떠밀려서 이제 수군을 끌고 나갔다가 고성 앞바다 7천량에서 몰살당하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육군과 수군이 뒤바뀐 거야. 육군은 이제 일본군의 북상을 막아냈는데 수군이 이제 완전 개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1300만 영화 명량 국뽕 대표적인 국뽕 영화. 우리는 국뽕기가 없으면 영화가 천만이 넘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국뽕 영화 명량 다 보셨죠? 뭐 1600만을 찍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거 보면 아시잖아. 자, 이순신이 뭡니까?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을 해갖고 12척으로 울돌목 명량에서 자, 이런 뭐라고? 자, 일본 수군 주력을 막아낸 거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은 소강 국면이야. 그러다가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이 누가? 도요토미 히도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를 하면서 이 전쟁이 끝나죠. 그때 마지막 해전이 뭐라고? 이게 노량해전이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 순서나열이 잘 나오던데요. 실제로 기출 봐도 7급, 9급 경찰 통틀어 갖고 임진왜란 순서나열만 지금까지 낸 게 5년 동안 네 문제야. 5년 동안 네 문제면 이게 진짜 많은 거다. 1년에 한 번 나온다는 소리잖아. 핵심 뭐라고? 첫해 이 다이내믹한 이거. 그 다음에 중간에 소강 국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정유재란 때의 상황. 핵심은 1592년과 상황과 1597년 상황을 구별하는 거지. 오케이 말해? 1592년 상황과 1597년 상황. 이걸 구별을 해야만 순서나열이 된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